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잘 입고 또 잘 사용하는 페이보릿 아이템들을 모아봤는데요. 올해는 이렇게 페이보릿 영상을 종종 가져올 것 같아요. 하나씩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는 제품들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신눈의 하트백인데요. 이거는 구매할 때만 해도 그냥 적당히 포인트 줄 때 매야지 했는데 색상이 아이보리 컬러로 되게 무난해서 그런지 되게 여기저기 잘 매게 되더라고요. 심심한 룩에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그리고 겨울에는 좀 투박한 아우터를 많이 입잖아요. 거기에 이 가방 매주면 되게 귀엽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. 최근에 제가 브이로그 편집을 하는데 이 가방을 정말 많이 맸더라고요. 제가 메고 다녔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짜르르 되게 많이 맸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잘 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좀 귀여우면서 포인트 되는 가방 찾으시면 저는 신눈 제품 아주 강추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정말 잘 맸던 그리고 잘 메고 있는 클로시 에센스 가방인데 이거는 되게 무난한 블랙 컬러인데 벨트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좀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이고요. 가방이 되게 작은데 은근히 또 수납도 많이 돼가지고 제가 또 보부상이거든요. 보부상인 제가 집 욕심을 살짝 줄이면은 되게 잘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였고요. 이 가방은 약간 좀 캐주얼한 가죽 자켓이나 후드 집업 같은 거에 잘 어울려가지고 그렇게도 잘 맸었고 좀 스트릿한 그런 옷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가격대도 10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 가격대만큼 맸던 것 같아요. 일명 뽕을 뽑았다고 하죠.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구매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방이에요. 이런 가방은 하나 구매해가지고 여기저기 메고 다니면 왠지 뿌듯하잖아요. 그래서 이 가방이랑 신은 가방이랑 잘 맸고 또 요즘에도 되게 잘 매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일단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보다는 가을에 좀 잘 입었던 그런 티셔츠인데요. 근데 또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또 요즘 입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더 오픈 프로덕트의 티셔츠고요. 요런 검정색의 기본티 디자인인데 또 요즘에 더 오픈이 또 시즌 오프 세일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또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는데 일단 검정색이어서 정말 정말 무난하고 이제 앞에는 요런 행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. 뭔가 포인트 되면서도 약간 빈티지한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은근히 도톰해가지고 초겨울까지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더 오픈 로고가 있는 라벨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에요. 또 색상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로 나오는데 핑크색이랑 고민했었거든요. 근데 검정색이 확실히 좀 더 데일리하고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되게 잘 입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컬러감 있는 옷을 좋아하는 편이잖아요. 그래서 얘가 좀 더 손이 가더라고요. 진짜 3일 내내 계속 입었던 적도 있어요. 지금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거 구매하시면은 또 봄까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잘 하는 액세서리 몇 가지 소개하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에브리 버스데이의 목걸이인데요. 이것도 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죠. 이런 별 모양의 목걸이인데 살짝 언밸런스한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좀 유치한 느낌이 덜 들어서 일단 좋았고 디자인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. 이 끈이 좀 다르게 저는 이렇게 얇은 끈으로 구매했고 이게 아마 길이 조절도 됐을 거예요. 그리고 빛 반사 됐을 때 반짝이는 느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에브리 버스데이에서 제가 목걸이 이거랑 또 하나 구매한 게 있는데 두 개 다 너무 활용도 있게 잘 매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가격대가 저렴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반지는 영리영리 반지 되게 잘 착용을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구매한 푸어링이고 최근에 구매한 거는 요 초록 색깔 반지거든요. 얘는 약간 웨딩링 같은 디자인이고요. 이거는 되게 빈티지한 디자인이에요. 설명 보니까 뭐 할머니 옷장에
있을 것 같은 그런 반지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장난감 같은 그런 키치한 디자인이 일단 너무 귀엽고요. 키치한 디자인인데 의외로 또 손이 되게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영리영리가 그리고 이 소재 말고도 실버도 나오고 골드 소재로 된 제품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귀여운 디자인을 또 다른 소재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이즈도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귀여운 반지여가지고 너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포장도 되게 귀엽게 오더라고요. 약간 계란 박스 같은 데다 오는데 그것도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잘 신는 신발은 이 아디다스의 가젤인데 여기 묻었네요? 아무튼 일단 스웨이드 소재라서 요즘에 손이 잘 가는 제품 같고 이것도 블랙이어서 여기저기 그냥 매치하기 편하고 또 편한 룩에도 어울리고 약간 원피스 같은 옷에도 은근히 또 어울려가지고 활용도도 되게 높았던 제품이고 얘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쳐다봤을 때 요 부분을 뭐라고 하죠? 이 부분이 너무 예뻐요. 그래서 구매하기에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가젤도 이제 작년에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뭐 유행 지나도 계속 신고 다니려고요. 착화감도 뭐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. 저는 정 사이즈 구매했는데 여유 있게 아주 잘 맞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머리를 넘기고 다녔을 때 되게 잘 착용을 했었던 핀인데 이게 다양한 컬러가 있었거든요. 근데 다 어디 가고 지금 남은 거는 이 세 가지 컬러밖에 없어요. 앞머리가 한창 되게 애매한 기장이었을 때 넘겼어야 됐는데 너무 큰 핀만 꽂고 다니면 그 존재감이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작은 핀을 찾다가 얘를 구매한 건데 얘가 약간 아기들용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작아가지고 적당히 포인트 주면서 또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손이 되게 잘 갔어요. 이게 가격이 8,000원대였는데 약간 8만원 어치 쓰지 않았나 그 정도로 되게 많이 썼어요. 지금은 좀 앞머리가 길러가지고 덜 손이 가긴 하는데 가끔씩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착용하고 있거든요. 또 요즘에 핀을 많이 하잖아요. 부담스럽지 않은 핀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.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잘 사용하는 색조 제품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HD의 플랫톤 아이 팔레트 블러시드 로즈예요. 이거 영상에서 너무 말해가지고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요즘에도 손이 되게 잘 가가지고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요. 색조 제품들은 일단 색상이 예뻐서 손이 잘 가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안정적이게 어울릴 때 손이 되게 잘 가잖아요. 데일리하게. 그래서 얘가 딱 저한테 되게 튀지 않고 톤에 잘 어우러지는 컬러들이라 좀 더 손이 잘 갔고 특히 이 팔레트는 블러셔 컬러가 정말 예쁩니다, 여러분. 이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흰기 많은 그런 컬러 같은데 얼굴에 발랐을 때 약간 장밋빛 돌면서 너무 진하게 발리지 않는 색상이 너무 예쁘거든요. 그래서 이 팔레트가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리고 막 베이스나 음영 컬러도 너무 짙은 컬러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가 있어요. 그래서 에뛰드 이 플레이톤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색감을 정말 잘 냈거든요, 데일리하게. 저는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블러시드 로즈를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블러셔는 요즘에 네이밍의 홀드 잘 사용을 해주거든요. 무펄 블러셔에 약간 미지근한? 차분하면서도 미지근한 그런 색상이에요. 볼에 발랐을 때 되게 예뻐요. 그리고 좀 사계절 내내 잘 활용할 수 있는 색상인데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색상도 이거거든요. 이거 제가 저번에 스튜디오 촬영을 갔을 때 발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네이밍에 베이글이랑 스트롯을 잘 사용했는데 또 이런 핑크 컬러는 처음 사용해본 거거든요.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거는 블러셔로 발라도 예쁘지만 섀도우로 발라도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색조합하기 귀찮은 날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거 섀도우로 발라주고 블러셔로 같이 발라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적당히 좀 차분한 블러셔는 또 섀도우로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. 요즘에 잘 사용하는 거는 이 홀드예요. 그리고 립이 빠질 수가 없겠죠.
요즘에 잘 사용하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. 육안으로 보기에도 뭔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? 첫 번째로 롬앤의 블러퍼지 틴트 로즈 앤탈인데 롬앤에 많은 립이 있지만 매트 라인 중에서는 저는 블러퍼지 틴트가 가장 제형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매트파이고 그중에서 저는 클로즈업도 많이 사용하고 웜톤 메이크업 할 때는 이 로즈 앤탈이 톤이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. 좀 차분한 장미 컬러인데요. 약간 중명도 되는 밝기예요. 그래서 단독으로 발랐을 때 너무너무 예쁜 색상이고 그리고 요즘에 또 오버립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블러퍼지 틴트 제형이 오버립 하기에도 되게 좋거든요. 되게 매트하고 보송보송하고 포슬포슬한 그런 제형이라서 이거 출시된 지 꽤 됐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도 손이 잘 가는 거 보면은 정말 잘 만든 제품 같아요. 진짜 로지엔탈 웜톤이라면 강추드립니다. 그리고 네이밍에 프라임 포그 틴트 레드인인데 이거는 좀 비슷한데 핑크 베이지 색상이에요. 얘가 살짝 더 핑크 들어가 있고 베이지 빛이 도는 색상인데 이 네이밍 틴트는 블러퍼지 틴트랑 비슷하게 제형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. 벨벳 제형인데 되게 얇게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마스크 썼을 때 좀 입술이 편안해서 좋았고요. 너무 흰기 있는 컬러가 아니고 차분한 핑크 베이지여서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이것도 웜톤이라면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데이지크의 레드우드 색상인데 데이지크 것도 이번에 장미 컨셉으로 틴트가 나왔잖아요. 얘도 차분한 장미 색상인데 롬앤 제품보다는 좀 더 채도가 있는 그런 컬러예요. 그래서 얘도 웜톤 메이크업 할 때 좀 손이 많이 갔고 특히 저는 에뛰드의 블러시드 로즈 사용했을 때 이거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벨벳이라기보다는 살짝 크리미한 제형인데 이것도 되게 얇은 제형이거든요. 그래서 입술에 발랐을 때 되게 편안하고 입술에 각질 부각도 덜하게 발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강추드려요.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자주 바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향수는 이렇게 두 개랑 템버린즈 카모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 가져와 봤어요. 첫 번째로 힌스의 오드 퍼퓸 3호 더 플래시즈인데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. 이런 무화과 향인데요. 제가 또 무화과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향이에요. 풀의 쌉싸름한 향도 느껴져가지고 서늘한 계절에 되게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. 이건 여러 번 영상에서 말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에이딕트의 Eat the Peach인데요. 이거는 사용하기 전에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향이어가지고 저도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. 근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. 복숭아 향수 하면은 좀 가볍고 좀 달달한 그런 느낌이잖아요. 얘는 살짝 묵직한 피치향이에요. 분위기 있는 피치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너무 달지 않는 향이라서 톤이 되게 잘 갔고 특히 봄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여름에 쓰기에는 살짝 무거울 것 같고 가을, 겨울, 봄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향이어서 가을부터 또 손이 되게 자주 잘 갔던 그런 향수여서 소개해보고 싶었어요. 너무 유명하지만 저는 평소에 우디랑 무화과 향 좋아하고 시트러스 향은 좀 여름에만 뿌리는 편이거든요. 그 중에서도 자몽향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복숭아 향인데도 저한테 무난하게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흔치 않은 복숭아 향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. 네, 이렇게 제 요즘 페이보릿 아이템들을 소개해봤는데요. 진짜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하나쯤 건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종종 페이보릿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